어떤 사람이 멀리 자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부활해서 떠나갈 때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렇죠. 사랑을 전하기를 맡깁니다. 그 각각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탈란트를 뭐 이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재능대로. 그래서 또 한 사람에게는 두 탈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탈란트를 주고 떠났다. 탈란트란 게 그 당시에 돈, 금, 얘기인데 사실 탈란트라는 말의 진짜 뜻은 재능이에요, 이것도. 자, 다섯 탈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탈란트를 벌었다. 두 탈란트를 받은 자도 장사해서 또 두 탈란트를 벌었고, 한 탈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탈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탈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가로대, 주여, 내가 다섯 탈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다섯 탈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되, 아, 참 잘했다. 참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래서 두 탈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그러되, 두 탈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두 탈란트를 남겼습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두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한 탈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자,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간단히 답이 나와. 야, 목련 꽃이, 꽃봉이. 뭐, 우리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장사 잘해서 남겼으니까 주인이 칭찬하고,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하나도 안 남겨서 주인이 열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인들이 저 자신부터도 옛날에 그 이 이야기를 오해를 해가지고 참 이 마음에 그 짐을 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벌었다 안 벌었다 많이 벌면 많이 칭찬하고 적게 벌면 적게 칭찬하고 못 벌면 예? 와, 악하고 게으르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교회에 많이 데리고 오면 옛날엔 요즘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하면 요즘 더 씁니까?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 많은 상을 받고 그래서 전도 안 하면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면 이거 재미없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전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네?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교리를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벌써 교회 가는 날부터 어떻게? 달라. 토요일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누가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에 따라 나오려고. 그렇죠? 그래서 평생 전도 한 사람도 못한 교인들이 많아. 또 뭐 안식교회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도 그냥 전도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읽으면 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아, 이거만 읽을 때마다 야, 나는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네.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 느껴서 신앙생활 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기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곳이,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심판이, 어떤 것이 심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교회 댕긴다면 다 누구나 잘 아는 얘기예요. 잘 아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열 처녀 비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등장하는 비유다. 그래서 이 열 처녀 비유부터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탈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하는 이 비유도 이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부터 이해를 올바로 딱 해야 그 다음에 두 비유가 올바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것부터 올바로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남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도 올바로 이해하게 돼.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일단 이 열처녀 비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비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이 아주 좀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아니, 처녀가 무슨 신랑이 있어? 그렇죠? 이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만 이 열처녀 비유가 올바로 이해가 돼요. 자, 왜 처녀가 신랑이 있냐? 이것은 참 이 얘기는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결혼 제도예요. 우리 이제 세상의 결혼 제도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해가지고 대충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과연 나에게 맞는 결혼 대상인가를 어떻게 해요? 잘 관찰해.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격이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되고, 바로 결혼식이 끝나면 첫날 밤을 지내고,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는 우리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결혼 제도를 올바로 딱 알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신랑 될 총각이 신부 집에, 그 처녀가 있는 집에, 그 처녀를 보고 처녀가 있는 집에 옵니다. 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처녀하고 신랑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얘기가 다 끝나면 신랑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한 잔 쫙 따라요. 그래서 신부가 될 여자 앞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이 가지고 온 선물, 돈, 뭐 이런 거를 신부 아버지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그 포도주, 신랑이 따로 준 포도주를 마시면, 딱 마신 순간부터 그 여자는 신부가 됩니다. 그때부터 신부예요. 그러나 그 신부는 처녀야. 신랑하고 하룻밤도 안 자고. 처녀. 그래서, 그래서 약혼이란 게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되면 그 다음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뭐 하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그 신부를 장차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이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모셔가지고 가서 그 신랑 집에서 거창한 혼인 잔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인 잔치를 신랑 집에서 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된 상태예요?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정혼이라 그럽니다. 정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그 사랑을,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마신 거예요? 예, 그 신랑이 따로 놓은 포도주를 어떻게 마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총각이 흘린 그 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나는 신랑 소유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자, 신랑은 포도주를 따러서 신부 앞에 내놨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고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신부가 받아 마셨다면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걸로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어린 양의 피,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처녀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죽고 나서 또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 신난 혼인잔치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어떻게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도 다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처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더라, 지혜롭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련한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 지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자가 있어요. 이 지자도 알지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자가 있어요? 지혜할 때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 해는 뭐예요? 해. 해는 은혜라는 그 글자예요. 그래서 지식할 때는 지식할 때는 요거 써요. 지혜할 때는 뭐예요? 요거 써요. 참 재밌죠, 그렇죠? 자, 이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참, 여러분, 한자를 연구를 좀 해보면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무슨 자예요? 예, 금지하다. 금지인데, 여러분, 왜 나무가 두 개 나오고, 이 씨는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씨, 계시, 뭐 이런 거.
금지하고 나무 두 개하고 무슨 사이가 있어요? 금지하고 나무 두 개하고 하나님. 그게 금지하고 무슨 상관이죠?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줬는데, 그렇죠? 이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할 때 두 나무가 나오죠. 그렇죠?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 거기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마라. 이 성경 없으면 이런 글자가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글자 부지기수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의롭다. 양이 나와. 네? 이 말은 양이 나를 위하여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와, 세상에 이거는 완전히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큰 배라는 뜻입니다. 기선. 작은 배는 요금제라고요. 보트, 노젓는 배. 그 보세요. 여기는 작은 배야. 이 뱃머리고 여기 노젓는 사람 이거는 노. 근데 이게 왜 큰 배가 돼? 큰 배가 되려니까 여덟 팔자의 입구자를 붙이면 큰 배가 된대. 배는 배인데 그건 왜 그래요? 그렇죠. 노아 방주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제일 큰 배, 그 당시에 제일 큰 배는 여덟 식구가 탄 배. 큰 배. 노아 식구. 이런 걸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성경의 역사다. 네. 와, 놀랍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맨 첫 일, 사람, 이 입구는 이제 식구, 사람이죠. 사람에게 한 거, 밭에서, 동산에서, 정원에서, 밭에서 첫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이거는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이런 글, 이 한자를, 오랫동안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국 정부가 그 중국은 은근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 중국식으로 먹는 거 있잖아. 먹으려고. 그거 하는 공작을 동북공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동북쪽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은근히 너희들은 본래 우리에게 속해 있었다고. 이제 그 공작을 하는, 그 동북공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와서 너희들을 다 옛날에 너희들이 다 우리 사고 한 식구였다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중국의 뭐예요? 속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도 세종대왕이 못 만들었어요. 결국 만들었지만 왜 신하들이 반대해가지고 전하 동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만들면 명나라가 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땅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걸 통촉하여. 그래서 세종대왕이 할수 없이 왕위를 한글 만들라고 왕위를 아들 문종에게 양보했어요. 우리 양위라 그러죠. 그런 일까지 하면서 한글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 조선은 완전히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종은 위대한 사람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악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또 홍수를 보낼까봐 뭐를 쏴? 탑을 쏴서 홍수 오면 어떻게? 높은 거대한 건물 그통탑 위로 다 올라가서 피하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 그 사람들의 언어가 다 같았대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님이 혼란시키고, 그래서 다 흩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여러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이주를 와서 도착한 곳이 이제 그 만주, 고구려, 땅, 그 지역에서 이제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그래서 터키 가면 뭐라 그래요?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 나라, 우리나라는 형제 나라다.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한 민족이 어떻게, 터키를 지나서 쭉 와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이제 이 만주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당군 왜 그러냐면 당군 고조선이죠 그렇죠? 고조선의 국시가 뭐였어요? 홍익인간이야. 모든 인간을 두루두루 유익하게 하라. 모든 인간을, 홍익인간, 모든 인간을 두루두루 유익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정신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선 반도로 내려온 사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남쪽으로 가서 이제 중국이다. 그래서 본래 중국 정부는
이 남쪽에서 중국 문화가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중국 글자도 만들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만주를 거쳐서 서서히 한반도로 옮겨졌다. 이제 이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다가 덜커덕 막 땅 파고 막 유물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고조선이 먼저 생기고 뭐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요즘 동북공정 얘기 잘 안 해. 그래서 한자는 그 남쪽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고조선 때부터 이제 그래서 만들어. 그러니까 고조선 단군님은 뿌리가 어디예요? 고, 예.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글자 만들 때 뭐예요? 다 성경을 기준으로 글자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쪽의 오랑캐라 그래. 그 동이족이 우리야. 그래서 나중에 저것들이 자기들이 뭐 문화적으로 뭐 이거다 하는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동북공정 연구를 해보니까 한자도 누가 만든 거야? 동이족이 만든 거야.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뭐예요? 성경을 옛날부터 조상들이 성경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란 말이 있어요. 정신. 신은 신인데 무슨 신? 예? 신은 신인데 바른 신. 예? 부드러운 신. 예? 최고의 신. 그래서 정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다? 잡신이 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 잡신은 악령이고 정신은 뭐예요? 성령이지. 이렇게 신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을 뭐예요? 정신 차린 사람? 정신이 든 사람? 네. 술 처먹고 맨날 뭐 이런 짓 하던 사람은 그건 뭐예요? 정신 없는 놈이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지배한다. 정말 우리는 그리고 이제 기, 그렇죠? 생기. 이게 다른 나라 가면 이런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이런 그 기, 기처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도 가고, 우리는 그 기. 그래서 정기. 기는 기인데 무슨 기? 정기. 그게 다 성령을 대표하는 얘기죠. 참. 그래서 이런 글자를 연구해 보면 놀랍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 일단 이제 대충 그만큼 해놓고. 자, 근데 여기 알 지자 밑에 이거 있으면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이거를 정확히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무슨 글자게? 말씀 왈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자 왈. 할 때 저 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은 은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요게 지혜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다. 여기는 다섯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잠언을 지혜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을 공부해 보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바로 지혜. 지혜는 생명나무라. 다 그러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섯은 어리석다. 현명, 그래서 이 다섯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다섯은 어떻게, 예.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버렸다? 성령의 음성보다는 이 세상의 풍습에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무선적 사랑을 가르쳐요? 네, 조건적 사랑. 이렇게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열 처녀가 모두가 다 등을 가졌습니다. 등은 뭐 하는 거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죠. 마음도 밝히고 어두운 세상도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복, 그래서 그 기름 등잔에 불을 붙여서 팍 빛이 나면 그것이 복음의 빛이야.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예. 자,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성령이 고갈되었다. 매일매일 받아야 될 성령을 어떻게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 사람들이요? 세상사에 찌들어 버렸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자꾸 이렇게 받아야, 그게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지혜를 줘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자꾸 부어준,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그래도, 아이고, 제가 지금 바쁩니다. 뭐,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안 받으니까 기름은 점점 타다가, 기름은 어떻게 점점 줄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고 있느냐? 성령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세상사가에 몰두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랑이 점점 자꾸 늦어집니다.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여기 이제 한밤중에 소리가 났다. 한밤중이란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밤늦게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다. 이거. 하나님의 빛이 없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은혜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가르칠 때는 무선적으로 가르쳐버려요? 조건적으로. 응. 말 안 들으면 벌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벌을 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 한다는데 죄를 지으면 벌을 줘. 그래서 이 교인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이다.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죄인도 구원하신 분이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점점 고갈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그 처음 받아들인 때의 그 감동, 그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뭐 원동력이 없어져 버린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야.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한밤중에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없는 때. 그래서 지금 참, 이 기독교가 캄캄하게 돼 있다. 한밤중 상태 돼 있다. 아,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왔다,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 그때 이제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서 각각 자기 등을 조절하는. 이제 불을 켜야 돼. 그렇죠. 어이,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켤 수가, 밝힐 수가 없는 거야. 등잔을 들고 어떻게, 캄캄한데, 이제 신랑을 맞으러 어떻게, 가려면 자기 앞길을 밝히는 등잔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등잔불은 성령의 불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인데, 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앞으로 갈 길도 뭐예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안 나눠줬어.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잘 모를 때 아니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왜 안 나눠주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사랑이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딱 보면, 아, 무엇을 깨닫냐 하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성령을 달라 그래. 성령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받는 건데 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장사꾼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어떻게 사라고 그럴까? 아 이것 가지고 제가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비유 같은데 이거. 네. 아니 성령을 장사꾼에게 가서 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께 물어본, 목사님께 그렇게 자기는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본 일이 없대. 질문하니까, 아이고, 모르겠대. 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더 해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걸 깨달았어. 역시 성경은 이 세상 생각하고는 뭐예요? 180도로 다르다.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55장에 가면, 자, 여호와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 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맨 첫 시작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요? 저를 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짜로 주는 것을 산다고 그래. 아시겠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자,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샀어? 우리에게는 공짜야. 하나님이 다 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직접 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뭐예요? 치르고 우리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지만, 그 공짜로 줄 수 있는,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권리는 이미 값을 뭐예요? 치르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 거기에 벌써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산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공짜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이 말을 실제로 이해, 올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이 말. 근데 그 후에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도다. 이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자,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으니까, 그들이 문 열어주소서 하더라. 자, 이들은 뭐 하러 간 겁니까? 기름을 사러 갔어. 자, 이 미련한 처녀들은 사실상
성령이 뭔 줄을 뭐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동료 처녀들한테 뭐요? 나누어 달라고 그래. 그리고 살아. 그랬더니 또 살아갔어. 파는 줄 알고. 요즘 기름 장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와, 신학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 뭐, 온라인으로도 뭐, 돈만 주면. 예.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 그게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격을 갖췄다. 학위 받았습니다. 성령 알아요, 몰라? 그런 얘기. 성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이 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랑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인간이 있을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근데 꼭 하나님 뭐 전지전능한 분이 아닌 것처럼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하는 말은 왜 그래요?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왜 몰라요? 성령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나를 알지만 나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연보계에다가 연보를 넣는데, 우리말로 두랩돈,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500원짜리 동전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 할머니가 부자들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낸 것보다 더 많이 낸 거다. 그게 뭐야? 성령을 뜻하는 거. 할머니는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낸 사람들은 뭐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 그거 뭐 100만 원 뭐 오케이 헌금해.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자랑 잠깐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다 돼 가는 것이 바로 한밤중이 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영적 얘기. 그래서 그 할머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처럼 공부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예. 지금 그 5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하나, 그 할머니한테는 뭐예요? 오늘 하루치, 예? 응? 예. 라면 값이야. 그 라면 값을 냈다, 이 말. 그건 뭐예요?
내가 기꺼이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 라면 한 끼를 굶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성령이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예. 네. 그래서 정말 돈을 바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뭐가 같이 가야 돼? 마음이 따라서 같이 가야 돼. 네. 이런 것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성령을 사람들이 안 받기 때문에. 성령은 얼마든지 은혜로 공짜로 부어주고 싶은데. 너무 관심사가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렇죠. 다른데 관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병 자체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성경 말씀이 안 들어. 내 병은 낫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도망가.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 그 도망간 새끼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 잃었다면 누구 잘못으로 치는 거야? 자기 잘못, 아버지 잘못. 도망갔다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요? 그건 아들 잘못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이 잘못을 했으나 그 인간의 잘못을 누구 잘못으로 해요? 자기 잘못으로 하고 우리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거꾸로, 그래서 이 거꾸로를 반어법이라고 불러요. 반어법은, 반어법을 저는 감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감성이에요. 사랑은 지성하고, 지성보다 어디에요?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감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감성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 감성적으로 표현할 때는, 반어법을 써요. 반어법이란 말이 뭐예요? 김소월이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썼죠. 그게 보면 아주 반응법이 반응법은 사랑할 때는 막 나옵니다. 경상도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을 이 자식이 결국은 사고를 쳐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달래고 해도 계속 숨만 참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던 놈이 결국은 큰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같은 놈은 뭐라? 어?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놈아. 나는 너를 다시는 뭐에 안 보겠다. 그게 뭐요? 그게 반응법이요. 엄마가 말한 그대로 들으면 그게 사랑이요 아니요? 사랑이 아니지. 그러나 경상도 엄마들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 가서 대해서 죽어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뭐예요? 바리바리바리 싸가지고 많이 먹어라. 그래, 가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랑해요. 응? 그 김소울이가 뭐라 그랬어?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한 여자가, 처녀가 사랑에 빠졌어. 그러다가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지금 푹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아, 이 남자가 뭐예요?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예요. 떠나려면 떠나? 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죽도록 울다가 죽을 겁니다. 라는 뜻이죠. 그 표현을 더 뭐요? 강하게 하면 죽어도 눈물 안. 그만큼 사랑한다. 그 성경의 표현에 반응법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반대라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성경이 얼마나 사랑의 책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 받는 일을 게을리 해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와도 언제 올지도 몰랐고 너희는 나를 알지를 못해.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지를 못해. 너희는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뭐 은혜 해삼이었어도 결국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이 하나는 그렇게 하죠. 너희는 나를 몰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야? 이 자식들 너희는 말이야 조사해 보니까 저가 너무 많아. 너희는 천국 못 가. 이런 것이 심판이 아니고 인간 자신들이 어떻게 평소에 성령을 계속 거부하고 결국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돼도, 그때도, 뭐, 그때 늦게 막,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안식일 교회 있을 때, 이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재림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왜 알아야 합니까? 안식일 교회가 생긴 이유가, 예,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거를 알라고 하다가 생긴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 다니엘서 8장에 2300조 예언. 그때 그 2300조 예언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2300조가 이 예언이 어떻게 풀리냐고 그거 하다가 삐까닥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십자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초림을 예언하는 건데 그거를 재림 때를 예언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예수님 뭐라 그랬기 때문에. 재림, 내가 재림하는 날짜는 누구도 몰라?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 그러면 그거를 인간이 찾아내려고 하지 뭐요? 말아야지. 제가 이제 이런 걸 발견하고 안식일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왜 인간이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냐고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그게 참남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를 알면, 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알면 어쩌려고? 그때부터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 심보 아니에요? 그런 걸 심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별로 재밌지도 않고, 뭐 열심을 낼 만큼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뭐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쯤 오실라나? 왜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쯤 오실 거를 알면 어떻게?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 자체가 구원을 못 받은 생각이. 성령이 없는 생각. 왜 성령이 없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어. 그래야 기쁘지. 그렇죠? 그래야 성령 주시는 것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 그래야 성경 말씀이 더 깨달아지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자기 심사를 해가지고 이 자식은 잘라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섯 처녀들은 평소에 복음을 정말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받은 구원을 기쁘고 감사하지 못했다. 왜? 성령이 자꾸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도 다른데 관심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열처녀비. 요거를 심판은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요. 그래야 이제 이 탈란트 비유도 가면 세 번째 종이 자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잠못 오해하면 뭐예요? 아따,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 때 다섯 장사 잘 해가지고, 뭐, 어느 놈이 장사 잘 했을까? 그래서 너는 천국, 너는 천국. 넌 장사 안 했구나. 그럼 너는 죽. 이게 심판이, 그런 것은 무선적 심판이요? 조건적 심판. 심판은 조건적이 아니다. 그죠?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님과 가까이 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를 가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 지혜로운 처녀로서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집중해서 기름을 빨리빨리 채워야지. 그렇죠. 예. 네. 네.